제가 오랜만에 하울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 진짜 너무 설레는데요. 왜냐면 제가 이 브랜드를 제 주변 지인들,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추천을 많이 받고 굉장히 좋아했던 브랜드였어요. 근데 사실 9월에 패션위크 주때 저랑 같이 포토 그 협업을 해보면 어떻겠냐 제의를 정말 우연히 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이번에 더 많은 룩으로 이렇게 하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5벌 보여드릴 건데 사심 가득 담아가지고 골랐거든요. 여기 브랜드가 룩이 되게 많아요. 최근 유행했던 올드머니, 그런지, 그다음 뭐 큐트, 케이팝까지 있어요. 블랙핑크, 있지가 입어서 또 굉장히 유명해진 브랜드이고 여기 브랜드가 어떤 이미지냐면 이게 LA 브랜드예요. 그래서 미쿠 그 핫걸 LA 바이브가 나면서 MG 느낌 나는 그런 무드의 그런 옷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선물도 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룩은 요거예요. 겉옷까지 제가 같이 골랐었는데 가을하면 또 빼먹을 수 없는 가죽 자켓을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하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LA는 하루에 약간 사계절 다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햇볕도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좀 벗어주고 또 추울 때는 이렇게 입어주는 그런 느낌. 우리나라도 좀 이런 거 유행했으면 좋겠어요. 가을 겨울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막 긴팔로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밖에는 춥지만 또 안에는 덥거든요. 지금 촬영하는 장소도 안에 굉장히 더워요. 저희 지금 에어컨 틀고 있어요. 지금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룩도 우리도 이제 입을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옷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냥 치마인데 여기 허리띠가 있어가지고 해주고 저 이거 시킬 때 위에 너무 조이거나 뭐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데 저한테 사이즈도 굉장히 잘 맞고 여기가 너무 좋았던 게 사이즈 미스가 단 한 개도 없었어요. 다섯 룩이나 사면서 뭔가 실패할 게 한 개는 있겠지 근데 다 성공했어요. 근데 아마 여기가 글로벌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별 사이즈를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나라 인치수고 막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국식으로 내 거를 입력을 하면 그거에 맞게 다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한국 고객들이 많아서 그런지 원화로도 다 바꿔줄 수 있고 주문도 되게 쉽더라고요. LA에서 오는데 뭐 3일 만에? 이틀 3일 만에 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좋았어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룩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원피스고요. 이렇게 허리띠가 있어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요. 가을하면 또 놓칠 수 없는 우리 체크 베레모도 놓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그린하게 이렇게 맞췄어요. 이제 베레모 같은 경우는 내 머리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저는 이런 핏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사실 브랜드가 가격이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도 실패 안 했어요. 이따가 계속 모자 보여드릴 건데 다 너무 핏이 예쁘고 이거가 사실 민소매예요. 계절감 나타나기 위해서 제가 집에 있는 거 이렇게 이너 같이 입어준 거거든요. 이거를 같이 입어도 되고 빼도 되고 민소매를 입었을 때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거도 예뻐요. 그리고 제가 요즘 이런 다크한 그린색, 뭐 킬트 이런 느낌을 굉장히 좋아해서 골랐는데 모자랑 원래 세트가 아니거든요? 근데 매치가 돼서 마음에 쏙 드는 룩입니다. 여성 하면서도 아무래도 원피스다 보니까 귀여운 느낌도 있고 고급진 느낌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에 드는 룩입니다. 딱 가을가을 하지 않나요? 여러분 데이트 갈 때 입으세요. 짠! 네, 세 번째 입고 왔어요. 요거는 아주 핫한 키워드였던 올드머니 룩에서 제가 보고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찾은 거거든요. 약간 좀 클래식한 느낌? 그리고 또 가을 하면 빼먹을 수 없는 이런 트위드 놓칠 수 없잖아요. 요것만 입기에는 또 어쨌든 추우니까 이거를 같이 샀어요. 이렇게 이게 진짜 부들부들하고 너무 편해요. 너무 귀엽죠? 어떻게?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더 사랑스러워지고 싶다. 이제 얘까지 가는 거지. 뭐 이렇게 고르는 재미가 있더라니까? 근데 이것도 핏이 예뻐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이런 느낌 괜찮죠? 좀 가을가을한 느낌? 그리고 내가 여기에 좀 더 클래식한 느낌을 아예 더 주고 싶다 하면은 뿅! 이렇게 귀걸이까지 진주로 이렇게 좀 해주면 바로 느낌이 다르 살짝. 가방까지 딱 예쁘게 보이길래 샀거든요? 데일리로 막 이렇게 멜 수 있고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룩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지금 룩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좀 막 멜 수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예쁘죠? 이제 가을이니까 약간 이런 느낌도 내주고 아 추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짠! 네 번째 룩입니다. 조거 팬츠와 후디 놓칠 수 없잖아요. 원래 세트 제품이고요. 여기 유니섹스라서 커플로도 입을 수가 있어요. 약간 좀 루즈한 핏인데 저는 제일 작은 거 샀는데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사이즈 되게 다양하게 있고 딱 봐도 질 되게 좋아 보이죠? 이게 굉장히 좀 두텁고 여기 안에 기모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따뜻하고 질이 되게 좋아요. 이거 베스트셀러 컬렉션에서 샀거든요? 컬렉션이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많아서 뭘 고르기 힘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베스트셀러 컬렉션 들어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것만 딱 입어도 요즘 같은 날씨에 돌아다니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것만 사기 심심하니까 제가 또 비니를 같이 샀어요.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모자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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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죠? 아 너무 귀여워!
이것도 그린으로 제가 맞춘 거예요. 원래 세트가 아니고 그냥 구경하다 보면은 고르는 맛이 있더라고. 이러면 이렇게 귀 시려울 때 이렇게 해가지고 딱 겨울겨울한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런 가방 유행이잖아. 이거 뭐라 그러지? 스트링 백팩. 이것도 베스트셀러 있었어요. 봐봐봐. 이렇게 다니면 이제 막 너무 귀엽죠? 우와, 나 대학생 같아요. 나 어떻게 MZ 같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쓰고 다녀도 되고. 또 우리나라 한국식은 또 이런 느낌. 슈퍼마켓 갈 때는 이거 이러고 다니는 거지. 이건 진짜 제가 정말 소장하고 싶어요. 사실 저 아마 이거 또 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질이 되게 좋거든요 얘가. 그리고 정말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템이라서 이거 가져가신 분들 정말 득템 아닐까 싶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룩입니다. 에슬레이저 룩. 에슬레틱과 레저를 합해서 만든. 밑에는 레깅스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레깅스고, 위에가 이제 사이더에서 구입한 옷인데요. 근데 나 솔직히 얘도 너무 욕심나요. 나 얘 진짜 소장하고 싶은데 진짜 그만큼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베스트셀러 컬렉션을 샀거든요. 1990 또 딱 눈에 띄잖아. 제가 또 90년생이거든요. 이것도 진짜 데일리템인 것 같아요. 니트인데 이것도 정말 재질이 좋아요.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도 까끌까끌하지 않고 좋더라고요. 여기다가는 사실 뭐 청바지도 잘 어울리고 그냥 검은색 트레이닝복도 제일 잘 어울리고. 근데 저는 제가 요즘 운동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입으면 너무 좋겠다 해서 레깅스와 제 러닝화, 실제 러닝화를 같이 매치를 했고요. 작년에 굉장히 또 핫했던 바라클라바를 같이 샀거든요. 얘가 또 눈에 띄더라고요. 이제 얼굴 이제 겨울에 걱정 하나도 없는 거지. 저는 산책을 엄청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어때? 젠지 같아? 괜찮아. 지금 LA 한 명쯤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너무 귀여워. 바라클라바 얘가 좀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없어도 사실 예뻐요. 이렇게만 해도 예쁘고 얘도 잘 어울리죠? 이렇게도 얘도 귀엽고 얘에다가 이렇게 또 얘 귀 시려울 일 없고 너무 좋죠? 어때 또? 이렇게 또 이러고 다니면 여기가 바로 LA인 거지. 어. 만약에 뭐 이런 거 다 거추장스럽다, 나 모자 싫어한다 하시는 분들은 후디이다 보니까 여기 또 모자가 있잖아요 사실. 요게 반지지. 사실 요거죠. 이렇게 또 남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 나만의 세계. 나만의 또 음악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마지막 룩까지 입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룩까지 입어봤는데요. 룩이 다양한 만큼 호불호가 갈리지 않고 여러분들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선물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룩을 댓글로 써주시고 뭐 받고 싶은 이유 같은 것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추첨을 통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신청도 가능하니까요. 룩별로 여러 개 써주시면 더 당첨 확률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선물 많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11월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70%나 할인하는 이벤트도 있더라고요. 혹시나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것도 함께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international fans are as well. So if you're interested in this giveaway event, please check the description box. I'm gonna write down about it in English as well because I wanna be fair. Because this brand is not only a Korean brand but also a global brand. So if you wanna get this look, please write the comment down below. Yeah. Ah, please check my size as well. Because my size is quite, you know, it's quite small. Done. 오늘 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